네, 반갑습니다. 정보와 지식을 나누는 나르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이 사용되는 것은 주기억 장치, 그 다음에 캐시 메모리, 그 다음에 가상 기억 장치와 같은 기억 장치에서 쓰입니다. 즉, 기억 장치에서 페이지를 교체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럼 언제 페이지를 교체하느냐? 즉, 메모리에 빈 공간이 없을 때 페이지를 교체하자는 겁니다. 메모리에 빈 공간이 없을 때 페이지를 교체하자는 거고, 그 알고리즘은 주기억장치, 캐시, 가상기억장치 등의 메모리에서 쓰인다. 됐죠? 자, 두 번째, 어느 영역에 교체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웨어 관점입니다. 빈 공간이 없을 때 어떤 빈 공간, 주기억, 캐시, 가상기억 장치와 같은 메모리, 그 다음에 어느 영역에 교체할 것인가를 말하는 게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의 정의입니다. 종류는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자, 참고상 먼저 관련된 정보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메모리 관련 전략 쪽에서 반입이 있고 배치가 있고 교체가 있죠. 제일 먼저 보통 우리 하드디스크라고 부르는 보조기억장치가 있습니다. 그죠? 보조기억장치에서 소위 말하는 램이라고 말하는 주기억으로, 주기억장치로 가죠. 주기억장치에서 CPU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캐시, 이쪽으로 데이터가 이동합니다. 즉, 하드디스크라 부르는 보조기억장치에서 주기억장치로 올라가야지만 프로그램이 실행될 수 있고, 주기억장치와 CPU는 속도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속도를 완충할 수 있는 캐시 메모리라는 것을 뒀습니다. 고속의 기억 장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억 장치에 있는 데이터들은 다시 캐시로 올라가서 캐시에 있는 정보를 CPU가 가져다 써서 처리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이때 반입이라는 거는 결국, 자, 이런 구조에서 반입이라는 거는 보조기억장치에 저장된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메모리로 적재하기 위한 시점을 결정합니다. 즉, 요때 시점. 자, 이런 정보들이 사실 시험을 칠 때 답안지에 들어가면 굉장히 좋은 점수들을 받겠죠. 그러니까 어떤 시점을 결정하는 것을 반입이라고 하고, 그 다음 배치는 어느 위치에 저장할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최초 적합이 있고 최적 적합이 있고 최악 적합이 있습니다. 최초는 첫 번째 빈 공간에 무조건 배치하는 거고, 최적은 단편화를 고려해서 가장 좋은 위치에, 단편화가 가장 적게 발생하는 위치에 배치를 하겠다는 거고, 최악은, 사실은 최악은 어떻게 보면 랜덤과 가깝습니다. 그냥 무작위로 뿌리다 보면 단편화가 많이 발생하는 위치에 배치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교체는,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교체 부분은 메모리에 빈 공간이 없을 때 새로운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를 배치하려고 하는 경우 이미 사용하는 영역 중에서 어느 영역에 교체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또 용어 중에 여러분들 헷갈리신 용어, 프레임. 그러니까 운영체제를 공부하다 보면 프레임이라는 말이 있고 페이지라는 말이 있고 페이징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용어가 정확하게 머리에 정리되어 있어야 교체 알고리즘이나 또는 배치 알고리즘이나 관련된 운영체제를 공부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프레임은 물리기억장치를 일정한 크기로 나눈 블록을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페이지는 물리가 아니라 가상기억장치의 일정한 크기로 나눈 블록이고, 페이징은 가상기억장치를 활용하기 위해서 기억장치 공간을 일정한 크기로, 즉 페이지 단위로 나눈 것을 페이징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셨죠? 요건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오늘 중요한 영역입니다. 페이지그치 알고리즘의 종류인데 제일 먼저 종류부터 보겠습니다. FIFO, 그 다음에 OPT, LRU, 그 다음에 LFU, MFU, NUR, 2차 기회, 클럭 알고리즘. 자, 여기에서 그 1교시로 하나만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있는 뭐 벨라디 변이, 벨라디스 어노말리하고 예를 들면 NUR, 그 다음에 2차 기회 이런 것들은 1교시로도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들도 다 공부를 하면 좋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근데 이걸 공부를 할 때 원문을 같이 공부를 하고 원문의 그 풀네임을 중심으로 이해를 하면 훨씬 이해가 빨리 가면서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첫 번째 FIFO, First In, First Out. 먼저 적재된 주객장치에 먼저 적재된 페이지를 가장 빨리 교체하는 거죠. 저 그러니까 먼저 들어갔다는 거는 가장 오래된 페이지잖아요. 그죠? 그걸 교체하겠다는 거니까 요 개념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 FIFO를 쓰게 되면 벨라디 변이가 있다. 요걸 같이 이어서 공부를 해 두셔야 돼요. 벨라디 변이가 있다. FIFO는 벨라디 변이가 있다. 벨라디 변이가 뭐냐면 FI, FIFO의 모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프로세스에다가 페이지 프레임을 더 많이 할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페이지 부재율이 증가하는 이상현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상식적으로는 하나의 프로세스에다가 페이지 프레임을 많이 할당할수록 히트레이트가 높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FIFO 방식을 쓰면 페이지 부재율이 오히려 증가하더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무조건 먼저 들어온 놈을 먼저 내보내기 때문에 이런 벨라디 변이가 발생한다는 거고, 이거는 OPT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배우는 OPT는 옵티멀 리플레이스먼트잖아요. 옵티멀 리플레이스먼트. 가장 최적화된 페이지를 교체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가장 최적화 교체 기법인데 무슨 말이냐면 가장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을, 즉 다시 말하면 페이지를 교체할 때 앞으로 얘는 사용하지 않을 거야 라는 확신만 있으면 걔를 교체하면 최적이잖아요. 가장 좋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거는 알고리즘적으로 구현이 상당히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다만 그 최적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다른 교체 알고리즘의 성능 측정의 용도로 정도는 쓸 수 있어도 그걸 예측하는 게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구현이 불가능한 기법입니다. 그 다음에 LRU는 리스트니 유즈드. 최근에 가장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페이지. 그죠? 원문을 해석하면 그대로잖아요. 그죠? 그죠? 리스트니 유즈드니까 최근에 사용한 게 가장 적은 거죠. 그러니까 가장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페이지를 교체하겠다. 즉 참조 시점이 가장 오래된 걸 말하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는 첫 번째 정의에 있는 요 부분까지는 대부분 다 답안지에 쓰시거든요. 왜냐면 원문을 그대로 해석하면 되니까. 이제 좀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얘가 참조 시점이 오래됐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설명드리면 이런 거죠. 최초는 참조 비트가 0이었다가 일정 시간마다 그 참조 카운트를 일식 증가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적절한 시점에 이 카운트가 높으면 높을수록 참조가 안 된 거죠. 시점. 그러니까 처음에 0이었다가 시간이 일정한 시간 흐를 때마다 카운트를 일식 증가시켜주면 특정 시점에 검색을 해봤을 때 이 카운트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최근 참조가 없던 거잖아요. 그거를 교체하겠다는 게 LRU입니다. 시간 지역성을 고려한 거다. 이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LFU, Least Frequently Used. 사용 횟수가 가장 적은 페이지를 교체하는 겁니다. 횟수가 가장 적은 페이지를 교체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참조 횟수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럼 이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참조할 때마다 참조 비트를 일식 증가시키면 되겠죠. 그러면
참조 비트가 0인 거라, 0이거나 또는 가장 작은 참조 비트를 가진 숫자를 가진 애를 고치하면 돼, 교체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의미입니다. MFU는 most frequently used. LFU의 반대 개념, 참조의 수가 가장 많은 페이지를 교체하는 건데 일반적 상식적으로 쓰이지는 않겠죠. 그죠? 다만 LFU의 단점인 최근 배치된 LFU는 참조 횟수가 적기 때문에 적은 걸 교체하기 때문에 최근에 배치된 페이지 같은 경우는 참조 횟수가 0이거나 적겠죠. 그런 게 교체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MFU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말이고요. NUR은 Non-Used Registry, 그러니까 NUR이나 NRU라고도 합니다. Not Recently Used. 그러니까 이 원문의 순서가 바뀌면서 NUR이라고 하기도 하고 NRU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같은 의미라는 거고요. 최근에 사용하지 않은 페이지 교체. 최근에 사용하지 않은 페이지 교체. 자, 사용하지 않는다 이 의미는 참조됐느냐 또는 변형된, 변형이라는 게 그 값이 바뀌었다는 거죠. 참조됐느냐 변형됐느냐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참조 비트와 변형 비트를 동시 활용한다는 게 중요한 키워드고요. 참조 비트와 변형 비트를 동시 활용한다는 게 중요한 키워드고, 참조 비트, 지금 요게 표에 있는 교체 순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참조 비트보다 변형 비트가 우선순위가 높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해하셨죠? 변형 비트보다 참조 비트가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변형 비트가 1이고, 참조 비트가 1인 경우는 변형 비트 쪽이 교체 순서가 더 높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니까 교체를 할 때, 교체 순서를 정할 때 참조 비트보다 변형 비트를 더 우선시해서 교체를 한다. 이게 최근에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참조 비트와 변형 비트를 함께 쓴다는 점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2차 기회는 FIFO 단점은 가장 자주 사용하는 페이지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들어왔다는 이유로 교체를 해버리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게 벨라디 변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고, 그럴 경우 가장 먼저 들어왔다 하더라도 참조 비트가 참조된 적이 있으면 한 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해서 Q, 중요합니다. Q, 자료기조 Q의 끝으로 다시 보냅니다. 그럼 한 번 더 그냥 교체 대상으로 올려서 삭제시키는 게 아니라 Q 뒤쪽으로 보내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게 2차 기회라고 하죠. Second Chance Replacement라고 하죠. 2차 기회라고 합니다. SCR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SCR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셨죠? 근데 그거를 환영, Q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들어가, 한쪽 방향 들어가고 한쪽 방향 나오고, 물론 양쪽 방향으로 들락날락하는 Q도 있습니다. 일단은 한쪽 방향으로 들어가서 한쪽 방향 나오는 Q로 예를 들었으면 참조 비트가 1인 경우는 여기다가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2차 기회를 주는 거고, 클럭 알고리즘은 클럭, 그냥 클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환영 구조입니다. 이런 환영 구조에서, 환영 구조는 시작점 포인트만 지정하면 되죠. 스타트 포인트와 엔드 포인트만 지정하면 되거든요. 이럴 때 똑같습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얘도 참조 비트가 1인 경우는 0으로 만든 다음에 포인트를 이동시켜주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이동하니까 이쪽으로 이동하겠네요. 이렇게 포인트를 이동시켜주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죠. 이해하셨죠? 자, 2차 기회의 알고리즘의 뭐 일부를 개선한 게 클럭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사실 OPT는 구현이 불가능하니까 PIFO는 다들 이해하셨고, LRU, 그 다음에 LFU, MFU, NUR 2차 기회 정도, 그 다음에 클럭은 2차 기회를 알면은 금방 이해하실 것 같고, 요 정도만 중심으로 공부를 해두시면 시험에 대응하는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 키워드는 제가 중요하다고 일러드린 것들 위주로 꼭 답안지 쓸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